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랜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번에는 볼테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와 계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리, 오이디푸스. 1742년, 볼테르는 파리에서 그의 희곡 멜로페의 리허설 중에 두무리 양의 감정을 비극적 결정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격정을 표현하려면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불평을 했다. 볼테르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떤 예술에서든 성공하려면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야 해. 볼테르의 비판자나 적들도 볼테르 자신의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인정한다. 생트 베브는 그의 몸 안에 악마가 있었다고 말했고, 드 메스트르는 그를 지옥의 악마가 그의 손에 모든 힘을 맡겨 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무뚝뚝하고 못생기고 자부심이 강하고 경솔하고 음란하고 팔렴치하고 때로는 부정직했던 볼테르는 그 시대와 환경을 결함을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감추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런 볼테르는 또한 무척 친절하고 신중하고 정력과 돈을 아끼지 않고 적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벗을 돋고 붓을 휘두르면 적을 죽일 수도 있으나 화해를 제의해 오면은 당장 무기를 거둬들이는 매우 모순에 찬 인물이었다. 그러나 선악이 뒤섞인 이러한 모든 성질은 제2차적인 것이고 볼테르의 본질은 아니었다. 그의 놀라운 진수는 그의 정신의 무한한 생산력과 광해에 있었다. 그의 저서는 99권이나 되고 그 내용은 백과사전처럼 단속적으로 대담하게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광채가 번쩍이고 유익하다. 확실히 그는 같은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일을 이룩해 놓았다.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라 라고 그는 말했다. 게으른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착하다. 그의 비서는 그가 시간에 대해서만은 무척 인색했다고 전한다. 이 세상의 생활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면 가능한 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일의 필요를 더욱 절감한다. 일은 결국 최대의 쾌락이 되고 생활 자체로 착각하게 된다. 생트베브, 18세기의 초상. 자살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나 일을 찾으라. 탈랑티르 볼테르의 생애에서 끊임없이 일을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을 받은 것 같다. 그는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로 한 시대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몰리 볼테르 가장 위대한 세계의 하나 1694년에서 1778년에 태어난 그는 실로 이 시대의 생명이고 정수였다. 볼테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18세기 전체의 특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빅토르 유고는 말했다.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 독일에는 종교의 개혁이 있고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 프랑스에서 그는 르네상스인 동시에 종교 개혁이고 거의 혁명이었다. 그렇다. 살아서 볼테르처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추방당하고 투옥당하고 거의 모든 저서가 교회와 국가의 앞잡이들에 의해 발행 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볼테르는 맹렬하게 진리를 위해 길을 열었고 마침내 왕과 교황과 황제조차도 그에게 추파를 보냈고 그의 앞에서는 왕자조차도 흔들렸으며 세계의 반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태가 파괴제를 요구하는 시대였다. 웃는 사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니체는 말했다. 그렇다. 볼테르가 왔고 웃으면서 파괴를 자행했다. 브랑테스 19세기 문화의 주류 볼테르와 누서는 봉건적 귀족 정치로부터 중산 계급의 지배로 넘어가는 광대한 경제적 정치적 전환 과정의 두 함성이었다. 볼테르 곧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는 1694년 파리에서 매우 유복한 공정인과 다소 귀족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마도 빈틈이 없고 화를 잘 내는
것은 아버지를, 번덕스럽고 재치 있는 것은 어머니를 닮았을 것이다. 그는 말하자면 간신히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를 낳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갓 태어났을 때 그는 아주 작고 병들어 있어서 유모는 하루도 못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의 84세까지 살았으므로 유모는 약간 오산을 한 셈이지만은 생활을 통해 그의 약한 육체는 그의 불굴의 정신을 병으로 괴롭혔다. 그의 신앙의 표본은 형 아르망이었다. 아르망은 경건한 젊은이로 얀셈파의 이단에 심취하고 신앙을 위해 순교자가 되려고 했다. 어떤 친구가 진정한 용기에 대해 충고해주자 아르망은 좋아. 자네가 교수형을 원하지 않거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나 말게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바보 아들이 두 명, 하나는 시적이고 하나는 산문적인 있다고 말했다. 프랑수아는 자기 이름을 쓸줄 알게 되자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매우 실질적인 아버지는 이 녀석의 장래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프랑수아의 탄생 직후 아르예가 되돌아간 시골 도시에 살아있던 유복한 유한 부인 니농드 라크르는 이 소년에게서 위인의 조짐을 발견하고 죽을 때 그에게 제값으로 2,000프랑을 물려주었다. 그는 초기의 교육을 이 돈으로 산책과 방종한 수도 원장 총명은 제롱 쾌나르로부터 배웠다. 수도 원장은 그에게 기도와 함께 회의를 가르쳐 주었다. 그 후의 교육자들 곧 예수의 수도사들은 변증법 무엇이든지 논증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오히려 회의의 도구를 마련해 준 셈이었고 마침내 그에게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프랑수아는 논쟁에 익숙해졌다. 또래 아이들은 야외에서 놀고 있을 때 12살의 볼테르는 방 안에서 박사들과 신학을 토론했다. 자립할 나이가 되자 그는 문학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말해서 아버지를 격분시켰다. 문학은 사회의 무용지물로 친척에게 피해를 끼치다가 결국 굶어 죽으려고 하는 자가 선택하는 직업이라고 아르웨 씨는 말했다. 책상이 흔들릴 만큼 흥분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지 않은가. 그러나 프랑수아는 문학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젊은이는 아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놀기를 좋아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밤늦게까지 기가하지 않고 제사나 방탕 아들과 어울려 휘청거리며 그는 십계명을 실험했다. 마침내 화가 난 아버지는 그를 칸의 친척에게 보내고 이 젊은이를 감금 상태에 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감독자들은 그의 재치에 반해 곧 그를 풀어놓았다. 감금 다음에는 훈연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추방이 따랐다. 아버지는 프랑스 대사에 딸려 헤이그로 보내면서 무모한 소년을 엄중히 감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프랑수아는 팽테페라는 소녀와 사랑에 빠져 숨막히는 미래를 계속했고 나는 분명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상토로 끝나는 열렬한 편지를 썼다. 이 일이 발각되자마자 그는 곧 집으로 쫓겨갔다. 그는 단지 수주일 동안 팽페테를 기억했을 뿐이다. 1715년 21살 때 젊음을 뽐내며 그는 파리로 진출했다. 마침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였다. 왕위를 계승한 루이는 너무 젊어서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파리조차도 다스리지 못해 권력은 곧 섭정의 손에 넘어갔다. 이 중공위 기간 중 세계의 수도는 활락의 도시가 되었고 젊은 아루에도 방탕에 휩쓸렸다. 그는 곧 재기팔랄하고 무모한 청년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섭정이 전략을 위해 왕실 마구간에 가득하던 말을 반쯤 팔았을 때 프랑수아는 궁전에 넘쳐 흐르는 바보들을 반쯤 쫓아내는 것이 훨씬 현명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마침내 파리에서 수군거리는 재담이 기담은 모두 그 입에서 나온 말로 여기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섭정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비난한 두 편의 시도 그가 지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섭정은 화가 났고 어느 날 공원에서 이 젊은이를 만났을 때
아뢰어군, 내 길을 걸어도 좋거니와 나는 자네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을 구경시켜 주겠네라고 말했다. 그게 뭡니까? 바수티어의 안쪽이지. 아뢰어는 그 다음 날인 1717년 4월 16일 바수티오의 안쪽을 구경하게 되었다. 바수티오에 있는 동안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볼테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짜 신이 되었다. 11개월의 복역이 끝나기 전에 앙리 드 라바르의 이야기를 소개로 앙리아드라는 주먹만 한 장편의 서사시를 썼다. 그 소적은 아마도 무고한 사람이 투옥됐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석방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볼테르는 숙식을 염려해 주어 감사하며 이후로는 숙식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한 걸음에 감옥에서 무대로 뛰어올랐다. 그의 비극 오이디푸스는 1718년에 상연되어 45일 동안 밤마다 공연되어 파리의 기록을 깨뜨렸다. 그를 나무라기만 하던 아버지도 특등석에 앉아 박수갈채가 터질 때마다 오, 저 녀석이, 저 녀석이라고 중얼거리며 기쁨을 얼버무렸다. 이 연극으로 볼테르는 4,000프랑의 수입을 올렸다. 문인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분별을 갖고 있는 이 돈을 투자했다. 온갖 신을 겪으며 그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솜씨를 익혔을 뿐 아니라 이 수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는 절학하기 전에 우선 생존해야 한다는 유명한 금어를 존중했던 것이다. 1729년 그는 졸렬하게 계획된 정부의 복권을 전부 사들여 막대한 벌이를 했으나 정부는 경로했다. 그는 부자가 될수록 더욱 관대해졌고 그가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자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피보호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프랑스의 다운 예민한 필력에 거의 유태인에 가까운 치제의 솜씨가 곁들여진 것은 그의 행운이었다. 그의 다음 희곡 아르테미르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볼테르는 실패를 뼈저리게 느꼈다. 성공 다음의 실패는 더욱 통렬하다. 그는 언제나 고통스러울 만큼 여론에 민감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짐승을 부러워했다. 운명은 그의 연극상의 실패에 악성의 천연두를 덧붙였으나 그는 50리터쯤의 레몬즙과 거의 같은 양의 약을 먹고 병을 고쳤다. 죽음의 그늘에서 간신히 벗어났을 때 그는 앙리아드 때문에 유명해진 것을 알았다. 그가 시를 유행시켜 보겠다고 자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 귀족 계급도 그를 받아들이고 1세의 제사 자담의 명수, 유럽의 가장 고귀한 문화적 계통의 계승자로 그를 대접했다. 그는 8년 동안 상류사회의 햇볕을 즐겼다. 그러나 이고 운명은 등을 돌렸다. 일부 귀족들은 이 청년에게는 천재라는 것 이외에는 지위와 명예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우대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실리 공작의 성에서 열린 만찬에서 볼테르가 수분 동안 태연하게 웅변과 체담을 늘여놓은 후에 로왕 후작사는 목소리도 낮추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젊은이는 도대체 누구지?라고 물었다. 볼테르는 서슴찮고 대답했다. 카카, 그는 위대한 이름을 계승하지는 못했으나 그의 이름 때문에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혼작사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 자체가 무례였고 더구나 혼작사에게 대꾸할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은 대역제였다. 각하는 깡패를 고용해서 볼테르를 습격하게 했다. 이때 각하는 그 한마디만 주의를 주었다. 그 녀석의 머리는 때리지 말게. 아직도 그의 머리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거야. 다음 날 붕대를 감고 절름거리며 극장에 나타난 볼테르는 로왕의 좌석으로 걸어가 결투를 신청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그는 하루 종일 검술을 연습했다. 그러나 고귀한 혼작사는 천재에 지나지 않는 자의 손에 걸려 천국이든 어디든 서둘러 갈 생각은 없었다. 그는 경찰 대신인 사촌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볼테르는 다시 그의 옛집인 바스티오로 가서 바스티오의 안쪽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한다는 조건으로 곧 석방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출발했으나
도보까지 호송된 다음 복수심에 불타 변장을 하고 다시 해협을 건너왔다. 그러나 탈로가 나서 언제 세 번째로 체포될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그는 다시 배를 탔고 이번에는 3년 동안 1726년부터 29년까지 영국에서 머물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런던 영국 통신. 그는 기운을 내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시작했다. 그는 블로그, 전염병 한 음절이고 악유, 학질이 두 음절인 것을 알고 마음이 편안치 않아 영어의 반이 병에 걸리고 다른 반은 학질에 걸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영어를 제법 읽게 되었고 1년이 지나자나 당시 인류 영문학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의 볼링브로크, 포프, 에디슨, 스위프트 등이 쓰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자유로이 쓸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영국에는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곧 종교를 개조하고 왕을 교수형에 처하고 새로운 왕을 타국에서 데려오고 유럽의 어느 지배자보다도 강력한 의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있었다. 영국에는 파티어도 없었고 자기를 가진 연금 수령자나 조정의 계엄뱅이들이 이유도 재판도 없이 적대자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체포 영장도 없었다. 여기에는 30개의 종파가 있었지만 사제는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해서 전 기독교를 놀라게 한 모든 종파 중 가장 대담한 케이커 교도도 있었다. 볼테르는 평생 동안 케이커 교도에 대한 경의감을 잊지 않았다. 볼테르가 영국이 그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거의 모든 것, 곧 문학, 과학, 철학을 흡수한 신속한 속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볼테르는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받아들여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정신의 불에 집어넣어 프랑스적 기지와 웅변이라는 금으로 바꿔 놓았다. 그는 자신의 인상을 영국 통신에 기록해서 원고를 친구들에게 회람시켰다. 그는 이 통신을 간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통신들은 믿지 못할 엘비언을 너무 극찬해서 왕실 검열관의 구미에 맞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 통신에서 그는 영국의 정치적 자유, 정신적 자주성과 프랑스의 복정, 속박을 대조시켰고 모든 물음, 모든 의회에 대한 대답으로 바스티오에 한결같이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게으른 귀족과 10분의 1세를 징수하는 성직자를 비난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류계급이 국가 내에서 적합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주중에 또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이 편지들은 혁명의 최초의 계명이 되었다. 세 번째, 시대의 로망스. 그러나 섭정은 새벽을 알리는 이 수탁을 알아보지 못하고 1729년 볼테르에게 귀국 허가장을 보냈다. 5년 동안 볼테르는 다시 파리 생활을 즐겼고 파리의 술이 혈관을 흐르고 파리 정신이 북끝에 넘쳤다. 그러는 동안에 어떤 악덕 출판업자가 영국 통신을 입수해서 볼테르의 허락도 없이 인쇄하여 판매를 하여 볼테르를 비롯하여 모든 선량한 프랑스인들은 깜짝 놀랐다. 파리 의회는 즉시 이 책을 종교와 도덕과 국권의 존엄성을 해치는 회개한 책으로서 공개적으로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볼테르는 또다시 바스티오 행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선량한 철학자답게 달아났다. 이번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유부녀를 데리고 사트르 후작 부인은 28살, 볼테르는 슬프거나 이미 40세였다. 그녀는 뛰어난 여자로 엄격한 모페 루프티, 후에는 클레로와 함께 수학을 연구했고 뉴턴의 자연학의 수학적 원리를 번역하고 박식한 주석을 달았으며 그후곧 불의 본질을 주제로 하는 프랑스 학사원의 현상 논문을 써서 볼테르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요컨대 그녀는 다른 남자와 달아날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작은 너무나 답답했고 볼테르는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녀는 볼테르를 모든 점에서 사랑스러운 사람,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장식품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의 사랑에
열렬한 찬양으로 보답하고 여자인 것이 유일한 결점인 위대한 인간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를 비롯하여 당시 프랑스의 많은 재원을 만나보고 남녀의 정신은 원래 평등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실내에 있는 그녀의 성이 파리의 험악한 정치적 기후를 피하기에 알맞은 避난처라고 결정했다. 후작은 그의 연대와 함께 먼 곳에 있었고, 연대는 오래전부터 그가 수학에서 배신할 수 있는 은신처였다. 후작은 새로운 사태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령에 흥미가 없고 낭만에 몹시 군지닌 젊은 여자를 부유한 노인에게 결합시키는 타산적 결혼 때문에 당시 도덕은 인간의 위선을 적절히 고려하는 한 숙녀가 가재 도구의 하나로 연인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자가 천재를 애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상은 그녀를 용서했다. 시대의 성에서 그들은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 하루 종일 공부와 연구에 몰두했다. 볼테르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화로는 연구실을 마련했고 수년 동안 연인들은 서로 다투어 발견한 논문에 힘을 기울였다. 방문객은 많았으나 그들은 9시 만찬 때까지 자기네들끼리 하루를 즐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찬이 끝나면 가끔 소인극을 상연하거나 볼테르가 생기 넘치는 자작 소설을 낭독했다. 이윽고 시대에는 프랑스 정신의 파리가 되었다. 귀족과 부르주아지도 볼테르의 술과 기질을 맛보기 위해 또는 볼테르가 자작극에 출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술래에 가담했다. 볼테르는 자신이 이미 퇴폐했으나 빛나는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을 즐거워했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었고 얼마 동안은 웃고 웃기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러시아의 예나 테리나 여왕은 그를 쾌락의 신이라고 불렀다. 이 무렵 그는 유쾌한 로망스, 곧 자디그, 깡디드, 미크로메가스, 솔직한 사람, 움직이는 세상 등을 쓰기 시작했다. 이 노망들은 거의 99권의 저서에 들어있는 어떤 책보다도 더 순수한 형태로 볼테르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 로망스들은 소설이 아니라 악한 소재로 한 해악적 소화이다.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관념이고 악하는 미신, 사건은 사상이다. 어떤 것은 솔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은 바로 초기의 루소이다. 처럼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휘런 인디언이 귀국하는 탐험가들과 프랑스에 온다. 그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문제로 최초의 소동이 벌어진다. 어떤 수도 원장이 그에게 신약을 준다. 이 책이 마음에 든 인디언은 곧 영세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겠다고 신청한다. 제가 받은 책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헤브라인의 관습대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고 인디언은 말한다. 이 난제가 해결되자 그는 고의 문제로 다시 말썽을 일으킨다. 그는 복음서의 어디에서 고해를 명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너희들은 죄를 서로 참회하라는 구절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그는 고해를 마치자 수도 원장 고해 청문석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수도 원장에게 고해를 하라고 명령한다. 자, 친구. 너희들은 죄를 서로 참회하라고 했소. 내 죄를 당신에게 말했으니 당신도 당신의 죄를 말하기 전에 꼼짝 마시오. 그는 생이브 양과 사랑하게 되지만 그가 영세를 받을 때 그녀가 대모였으므로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는 운명의 보잘것없는 악귀에 화가 나서 영세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한다. 간신히 그녀와 결혼 허가를 받은 다음 그는 결혼에는 공증인 목사 보증인 계약서, 특별 허가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이렇게 많은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것을 보니 당신은 굉장한 악당이군.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사건의 진전에 따라 원시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 사이의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는 여기서 학자가 공평하고 철학자가 관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지만 볼테르는 이미 미신의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 중에는 우리는 적에게만 공평과 관용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미크로메가스는 스위프트의 모방이지만 아마도 그 우주적 상상력은 원본보다도 더 풍부할 것이다. 천양성의 주민이 지구를 방문한다. 이 사람은 저 거대한 별의 시민답게 키가 50만 피트나 된다.
그는 우주 여행 중 토성에서 온 신사를 만나 데리고 온다. 이 신사는 키가 2.3 피트밖에 되지 않아 슬퍼한다. 지중해를 도보로 횡단할 때 전향성인 뒤꿈치가 젖을 뿐이다. 그는 길동무에게 토성인은 몇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에게는 72개가나 있으나 매일 그 수가 적은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라고 토성인은 대답한다. 당신들은 보통 몇 살까지 삽니까? 슬프게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별에서는 1만 5천 년을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곧 죽는 셈이죠. 우리 존재는 한가점에 지나지 않고 우리 생애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 별은 한 원자일 뿐이죠. 우리는 조금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죽음이 해방을 와서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틈이 없어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 서서 마치 극미 동물을 주워 올리듯 한 척의 배를 집어든다. 청랑성인은 이 배를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올려놓는다. 성객인 인간들은 대소동을 일으킨다. 배에 근무하는 목사들은 악마 쫓는 주문을 되풀이하고 선원들은 저주를 하고 철학자들은 체계를 세워서 중력의 법칙의 이런 교란을 설명하려고 한다. 청량성인은 마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인간들에게 말한다. 오, 지구의 존재가 그 전진 전능을 나타내는 그대들, 지적 원자들이여. 이 지상에서의 그대들의 기쁨은 물론 순수하고 아름다우리라.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아 온갖 현상으로 보아 거의 영혼 자체와 같으므로 그대들은 완전한 정신의 참된 향락인 쾌락과 사고의 기쁨 속에서 생활할 것이다. 나는 다른 곳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으나 여기 에는 분명히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한 철학자가 대답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악행을 하기에 충분한 물질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바이 순간에도 모자를 쓴 10만 명의 인간들이 터번을 쓴 10만 명의 인간들을 살육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실 텐데요. 적어도 그들은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득한 옛날부터 끊이지 않고 지구에 일어난 일이오. 화가 난 청란성인은 외쳤다. 악당들이로군. 내가 한두 걸음 걸어가서 이 바보 같은 살인자들이 얼소구를 짓밟아 버릴까 보다. 철학자는 대답했다. 옆날 일이 아니오. 그들이 하는 일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뿐이니까. 10년쯤 지나면 이 가련한 자들은 100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게다가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오. 오히려 궁전에 앉아 100만 명의 인간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엄숙하게 신에게 승리를 감사하고 있는 안진뱅이처럼 게으른 야만인들을 처벌해야 하오. 볼테르가 만년에 쓴 깡티드 다음으로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자디그이다. 자디그는 바빌로니아의 철학자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현명하다. 그는 오늘 시대의 것이든 지금까지 알려진 형이상학은 모두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르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질투 때문에 세미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를 강도들로부터 보호하다가 그는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 이집트의 명이 헤르메스를 부르러 사자가 멤피스로 급파되었다. 헤르메스는 많은 시종을 거리고 왔다. 그는 자디그를 찾아보고 환자는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심지어 운명적인 일이 일어날 일시까지도 예언했다. 만일 오른쪽 눈이라면 나는 쉽게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 눈의 상처는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바빌론은 고적적으로 자디그의 운명을 비통해하며 헤르메스의 심오한 사상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토록 농량은 저절로 터지고 자디그는 완쾌되었다. 헤르메스는 자디그의 눈이 완쾌될 수가 없다고 증명하는 책을 썼다. 자디그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 책을 읽는 대신 그는 세밀라에게 달려갔으나 그녀는 헤르메스의 최초의 진단을 듣고 에코노는 질색이라고 말하며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그는 시골 여자와 결혼하고
궁녀 세미라에게는 없는 독을 시골 여자에게서 찾아내려고 했다. 자디그는 아내의 정절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와 자고 자기는 죽은 척하고 친구는 한 시간 뒤에 아내에게 구애하기로 했다. 자디그는 죽은 척하고 관 속에 눕고 그의 친구는 미망인에게 처음에는 조상을 하고 다음에는 과부가 된 것을 축하한 다음 마지막으로 직접 구애했다. 아내는 잠시 저항한 후 결국 승낙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승낙했다. 자디그는 관에서 일어나 숲속으로 달아나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다 마음을 달랬다. 매우 현명한 사람이 된 그를 왕은 대신으로 기용했고 그는 왕의 국토의 번영과 정의와 평화를 이룩해 놓았다. 그러자 왕비가 그에게 반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변민하기 시작했다. 왕은 특히 왕비의 구두가 푸른색이고 자디그의 구두도 푸른색이며 왕비의 리본이 노란색이고 자디그의 모자도 노란색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왕은 두 사람을 독살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왕비가 이 음모를 알고 자디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달아나세요. 서로의 사랑과 우리 노란 리본에 걸고 간청합니다. 자디그는 다시 숲속으로 달아났다. 이때 그는 눈앞에 있는 인간들이 작은 흙덩이 위에서 서로 잡아먹는 곤충의 무리로 생각했다. 이러한 실상을 깨닫자 자신의 존재나 바빌론의 존재나 공허한 것임을 느꼈고 그의 불운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은 무한한 세계에 들어서서 오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주의 불멸의 법칙을 명상했다. 그러나 명상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어쩌면 왕비는 자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우주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바빌론은 벗어난 다음, 그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는 여자의 절규에 견디지 못해 남자와 싸우기 시작했고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일격으로 때려 눕혔다. 그는 여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보세요,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죽여 버려라. 이 악당아, 내 놈은 내 애인을 죽였단 말이야. 오, 내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만 있다면은. 자디그는 곧 체포되어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고 신임받는 고문이 되었다. 그의 공고로 아내의 순사라는 관습, 남편이 죽으면 밀망이도 같이 불태워 죽이는 관습을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곧 밀망이는 순사하기 전에 미남과 단둘이서 한 시간을 지내도록 규정한 법률이었다. 또한 자디그는 세렌디브 왕에게 사신으로 파견된 왕에게 정직한 대신을 얻으려면 후보자 중에서 가장 경쾌하게 춤추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댄스홀 현관에다 귀중품을 훔쳐가기 쉽도록 허술하게 늘어놓고 각 후보자는 감신이 없는 이문을 혼자 지나가게 했다. 후보자들이 모두 입장하자 곧 춤을 추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또는 수치를 느끼며 춤춘 일은 없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고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시대의 밤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이야기, 포츠담과 프리드리히. 볼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냈다. 1736년부터 프리드리히와 서신 왕래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 프리드리히는 아직 왕자였고 대왕은 아니었다. 프리드리히의 첫 편지는 소년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다. 아첨을 아끼지 않은 이 편지를 보며 볼테르의 당시의 아직 한 권의 걸작도 쓰지 않았을 때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프리드리히는 볼테르를 프랑스 최고의 위인 언어의 영광을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는 기아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사람과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내 생애 최대 영광으로 생각한다. 정신을 웃기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신의 쾌락을 능가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말한다. 프리드리히 왕이 신화를 경멸하듯 교리를 경멸 하는 자유사상가였다. 볼테르는 프리드리히가 왕위에 오르면 계몽주의를 유행시킬 것이고 그때에는 아마도 자기와 프리드리히의 관계가 플라톤과
디오니시오스의 관계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볼테르가 프리드리히의 아침에 아첨으로 회답하자 프레디에는 항의했다. 이때 볼테르는 대답했다. 아첨에 항의하는 왕자는 무류성에 항의하는 교황처럼 신기합니다. 1745년 볼테르가 프랑스 학사원 회원 후보자가 되었을 때 시인과 수학자는 파리로 갔다. 과분한 명예를 얻기 위해 그는 착한 카톨릭 신자로 자처하며 몇 명의 유력한 예수의 회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실사 없이 거짓말을 뿌렸다. 요컨대 그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들도 되게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는 실패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성공했고 이때의 취임 연설은 프랑스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얼마 동안 프랑스에 머물며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뛰어다니고 계속해서 희곡을 발표했다. 18세 때의 오디디푸스로부터 83세 때의 이덴에 이르기까지 그는 많은 희곡을 발표했고 그중 몇 작품은 실패작이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거두었다. 1730년의 브루투스는 실패했고 1732년의 에리필레도 실패했다. 친구는 그에게 희곡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같은 해 자이르를 발표 대성공을 거두었다. 1741년에는 마호메트가, 1743년에는 메로페가, 1748년에는 세미라미가, 1760년에는 탕크레드가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그의 생활에도 희비극이 일어났다. 15년이 지나자 사트르 부인에 대한 그의 사랑은 희미해져서 그들은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 1748년 후작 부인은 생 랑베르라는 젊은 미남 후작과 사랑에 빠졌다. 볼테르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으나 생 라베르가 용서를 빌자 마음을 진정하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이제 그는 인생의 정상에 다다라 저 멀리 죽음이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젊은이가 우대를 받는 것을 언짢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다. 1749년 사트르 부인은 출산 중에 사망했다. 그녀의 남편과 볼테르와 생 랑베르가 그녀의 임종의 자리에서 만나 서로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공동의 손실에 직면해서 우정을 두텁게 한 것은 당시의 특색을 여실히 보여준다. 볼테르는 일에 몰두해서 이 슬픔을 잊으려 했고 얼마 동안은 루이 14세의 시대에 전념했다. 그러나 때마침 다시 날아온 프리드리히의 포츠담 궁전으로의 초대장이 그를 낙담으로부터 구출해냈다. 여비 3천 프랑이 청구된 초대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1750년 볼테르는 베를린으로 떠났다. 프리드리히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거실이 제공되고 당대의 가장 유력한 군주와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그의 마음도 진정되었다. 볼테르는 공식 만찬을 피했다. 그는 그놈한 장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밤늦게 프리드리히가 소수의 문호들과 어울리는 개인적 만찬을 위해 시간을 아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군주는 철학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 만찬의 상용어는 프랑스였다. 볼테르는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포기하고 독일어에 좀더 위트가 있고 잠이 적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만찬 석상의 담론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세계의 가장 재밌고 가장 잘쓴 책보다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화제에 오르지 않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솔직한 견해를 털어놓았다. 프리드리히의 위트는 거의 볼테르에 필적할 만큼 날카로웠다.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압도하는 멋진 솜씨로 프리드리히의 위트에 응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볼테르뿐이었다. 볼테르가 기쁨에 넘쳐 여기서는 누구나 대담하게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는 한 손으로는 핥히고 한 손으로는 애무한다.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50년 동안 폭풍우 속을 헤매다가 간신히 항구를 발견했다. 왕의 보호, 철학자의 담론, 캐나마의 매력을 한 몸에 겹친 인물이 16년 동안 불운했던 나를 달래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프로이센 왕의 성격뿐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볼테르는 프리드리히의 투자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작센의 국채에 투자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고 했다. 국채의 값이 올라 볼테르는 이익을 얻었으나 대리인 히루시는 이 거래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그의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볼테르는 그의 멱살을 잡고 때려 눕혔다. 프리디는 이 사건을 알고 격노했다. 그는 라메트리에게 나에게 그가 필요한 것은 기껏해야 앞으로 1년쯤일 것에 오렌지는 즙을 짜내고 난 다음에는 껍질을 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아마도 경쟁자를 쫓아내려는 일념 때문이겠지만은 라메트리는 이 말을 볼테르에게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만찬은 계속되었으나 오렌지 껍질이 내 꿈을 어지럽혔다. 뾰족 탑 끝에서 떨어지며 공중으로 떨어지는 것이 상쾌해서 제발 이 상태가 계속됐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볼테르는 말했다. 그는 반쯤은 결렬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인만이 아는 항수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1752년.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프리드리히는 계몽주의와 직접 접촉시켜 독일인의 정신을 앙양하고자 프랑스에서 위대한 수학자 모페 르티를 비롯하여 많은 인사들을 초빙했다. 어느 날 모페 르티는 케니히라는 수화의 수학자와 뉴턴의 해석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프리드리히는 모페 르티에게 가담했다. 그러나 조심보다는 용기가 앞서는 볼테르는 퀘니의 편을 들었다.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나도 저술가이므로 왕과 맞서게 되었다. 나에게는 수판은 없지만은 펜이 있다고 그는 데니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다. 거의 같은 무렵에 프리드리히는 누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주변에 있는 문인들은 악마의 화신이다. 그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들에게는 사교의 지혜 외에는 아무런 지혜도 없다. 정신을 가진 인간이 때로는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짐승들은 위안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볼테르가 모페르티에 맞서서 아카키아 박사비 판을 쓴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는 이 글을 프리드리히에게 읽어주었다. 프리드리히는 이 글을 생각하고 밤새도록 웃다가 출판은 하지 말라고 볼테르에게 부탁했다. 볼테르는 동의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 이 글은 이미 인쇄소에 넘어가 있었다. 저자는 그의 펜이 낳은 갓난애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되자 프리드리히는 펄펄 뛰었고 볼테르는 분노의 불길을 피해 달아났다. 프리드리히의 관할 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테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왕의 대리인에게 체포되었다. 관실이 풀려나서 프랑스 국경을 넘으려고 할때 프랑스로부터 그의 추방 명령이 전달되었다. 웃기는 늙은이는 갈 곳을 알지 못했다. 잠시 그는 펜실베니아로 갈 생각을 했다. 그의 절망을 짐작할 만하다. 그는 파리와 베를린의 적대적인 전제 군주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아득한 무덤을 찾으며 제네바 근교에서 1754년 3월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넬 데리스라는 낡은 집을 사서 정착하고 정원을 가꾸며 건강 회복에 힘썼다. 그의 생애가 노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활동기가 시작되었다. 철학 이야기 볼테르와 계몽 운동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책이었습니다.